각자 역할을 하나씩 맡아서 분주하게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며느리들. 어떤 거 하시는 거야? 닭가슴살로 닭 냉채 연 겨자 소스를 뿌려서 만든 음식을 만들려고요. 그러나 막내이기 때문에 귀엽게 봐주세요. 나 혼자 신난 거 같아. 토가는 좋지. 아니 누구보다도 정성을 기울여 섬세하게 음식을 만들고 있는 최장군. 최장군 탄생하는 순간이요. 진짜 그때 한 명이 아무 생각이 있었어 그때. 창빈. 창빈 맞아. 드라마 여인 천하에서 창빈으로 단한 카리스마를 보여준 최정원. 순첩 중전 마마께 씻어담지 못할 죄를 지었사옵니다. 이 사람은 걱정입니다. 복성군이 일이 장성했다간 언제고 큰 사단이 벌어질 듯 싶어요. 며느리 신 일이라고 그때 막 저희 며느리가 그렇게 음식 해놓은 걸 보고 다른 어머님들이 보고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저는 그 칭찬에 어깨가 정말 어깨에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며느리 칭찬에 저는 덩달아서 몇 배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준비를 안 해도 딸애들보다 너무 안 했어. 너무 안 했어 지금. 그냥 오랜다고 그냥 너무 그냥 온 게 좀 답답했어요.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시은이 야심차게 준비한 걸 꺼내 들었는데. 뭘 바라시나요 지금? 저도 마음은 만두피를 빚고 싶었지만 네. 여기 와서는 이런 게 최고라니까요. 웃지 마세요. 어머님이 그냥 이런 저 원래 잡채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잡채 들어간 호떡으로 제가. 그리고 또 이 샐러드가 이제 아삭아삭한 게 있으니까 좀 기름진 걸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그리고 또 놀러 와서 해 먹는 건데 거창하게 와서 뭘 오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편하게 준비된 걸 가져왔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신경 써서 고른 며느리 이시은.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과 정성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어머니 이거 나도 먼저 좀 드실래요? 뭐? 만두? 아, 너무 시장하시니까 잠시만요 어머니 제가 만두야? 네 만두인데 간장 가지고 허기지던 차에 내놓은 만두를 반가워하는 시어머니들 덕분에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 이시 너무 시장하셨나 봐. 인스턴트인데 너무 좋아하시는 간장 이거 진짜 그냥 괜찮아. 이렇게 생긴 만두 처음 봤다? 그게 안에 잡채가 들어서 어머니 잡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잡채를 진짜 할까 하다가 잡채 여기 엄마 닮았다고 똥그랗고 사갖고 다행이다. 그래도 시장할 때 드시니까 인기 만점이죠. 인기 만점이죠. 네. 만두 맛은 어떠세요? 맛있어요. 맛있네. 뭘 자꾸 조금 하시면 될 텐데. 네, 계란찜 제일 쉬워요. 쉬운데. 전자레인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저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알아두시면요. 캠핑 가서 써먹기 진짜 좋아요. 네. 진짜 캠핑 가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이런 비닐봉지 하나 가지고 있으시면 예, 비닐 이런 봉지에다가 이렇게 계란 풀어서 담아서 중탕 하시는 거예요. 야외로 나왔을 때 복잡한 과정 없이 간편하게 달걀찜을 만드는 이시은의 노하우. 이렇게 부어서. 예, 이렇게 부어만 주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은 흰자만 드시잖아요. 그게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이렇게 노른자랑 같이 그래서 계란을 좀 깊이 하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끓는 물에 가서 중탕하면 됩니다. 냄비에 물을 넣고 팔팔 끓이다가 끓는 물 안에 달걀을 담은 비닐봉투를 넣어 중탕하면 즉석 달걀찜 완성. 완성됐죠? 네.
이제 이거 구우면 돼요. 따끈따끈한